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에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키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자 누구입니까? 예, 현재 확인된 것으로서는 장관이 저희 국방부 장관께서 관련된 것을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지시를 받았던 지휘관들의 발언이 아마 언론에 다 공지가 돼서 숙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하세요. 예,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또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특전사 사령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예. 윤석열이 직접 전화를 해서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가서 끌어내라 했던 건 맞죠? 예, 어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윤석열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입니다. 맞습니까? 예, 뭐 그렇게 직접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입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띄운 건 누굽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하라고 한 자는 누굽니까? 뭐 그동안 확인된 결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지시를 직접 했다라는 것은 뭐 합참에서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현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띄웠습니다. 전쟁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도발하는데 김용현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가 있지 않고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뭐 전쟁을 하는 것을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현재 국군 통수권자로 남아있다면 또다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를 그대로 국군 통수권자로 둬야 합니까?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해당 국방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윤석열은 우리 군인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를 아직도 대통령이라고 모시고 싶습니까?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마 법에 따라서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뭐 지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바로 체포해서 구속시키고 더 이상 직무를 정지시키고 탄핵해서 그 처벌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예, 아마 뭐 관련 수사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수방사 감옥에 벙커에 구금하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벙커 사진이 나옵니다. 저런 곳에 국회의원을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곳에 우리를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백하십시오. 예, 어제 관련된 뭐 요원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국방위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처벌해야죠? 예, 그 관련된 지시와 그것을 행했던 사람들은 또 책임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처장이 내란숙의 현행범 윤석열을 긴급 체포하겠다, 그리고 구속영장 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입틀막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를 해산해서 모두 장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에서 당장 끌어내야 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100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께 우리가 당장 탄핵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